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헌터 빵이에요. 오늘 제가 해볼 거는요, 통발을 놓을 겁니다. 통발. 자, 근데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에 통발을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오늘 통발을 놓는 곳을. 야, 죽이죠. 죽여요, 죽여요. 뭐라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아, 저쪽이 바다예요. 저쪽이 바다고 여기는 만나는 곳입니다. 통발에, 자, 마트에서 사온 고등어. 자, 이 안에 갯지렁입니다. 갯지렁이를 섞어서 다음날 아침에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조심히. 한 마리 통째로 넣을게요, 통째로. 자, 들어갑니다. 갯지렁이는 여기 봉지에 넣을게요. 여기다가 안에 넣어둘게요. 자, 이제 통발을 던져보겠습니다. 던져볼게요. 안녕, 안녕. 와, 제발 통발 지금 줄이 날라갔어. 통발 줄이 날라갔어. 와, 겨우 구출했다. 겨우. 이게 무슨 일이야 씨. 다 못 갔습니다 여러분. 저의 최종 목표는 일단 장어고요. 뭐 그 외 물고기도 괜찮아요. 장어고 그 다음 목표가 참게예요. 참게. 참게, 민물에 사는 참게인데 진짜 이거 완전 레알 밥도둑. 자, 내일 아침 일찍 와서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봐요. 다음날 제가 여기 다시 찾아왔습니다. 지금 다행히 통발은 아직 그대로 있어요. 근데 안에 뭐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네. 딱 봐도 통발을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새우 큰 거 두 마리 있어요. 새우 큰 거, 새우 큰 거 두 마리 있습니다. 자, 얘네 제가 가져가가지고 그 빵이랑 합사시켜 볼게요. 자, 여러분 새우 보여드릴게요. 놀라지 마세요, 꽤 큽니다. 자, 보세요. 이야, 제 손 보이시죠? 엄지손가락만 해요. 두 마리 딱 잡았습니다. 두 마리. 얘네가 한 쌍이면 진짜 번식도 시키고 재밌을 텐데 가재처럼 얘는 집게에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얘네 가져가서 합사시키도록 할게요. 아, 요새는 진짜 보기 힘든 건데 참게 새끼예요. 민물에 사는 게예요, 민물. 진짜 일반 개랑은 좀 다르게 생겼어요. 참게입니다. 꽤 커져요. 제 손바닥만하게 커지거든요. 새끼인데 잠깐 여기 새우들이랑 같이 둘게요. 자, 참게 좀 더 잡아볼게요. 참게 좀 더 큰 놈 잡았어요. 보이세요? 아직 새끼긴 한데 그래도 나쁘지 않네요. 나쁘지 않아. 참게 보기 힘든데 여기에 참게가 있네. 아, 신기하다. 자, 여러분 이런 습지에, 바다와 강이 만나는 습지에 돌을 들추면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물고기는 진짜 손으로 잡기엔 너무 힘들다. 어? 와, 개빠르다. 한번 잡아볼까? 이 돌 안에 지금 물고기 있거든요. 이런 거는 통째로 잡아야 돼요. 벌써 없어졌어요. 자,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얘 쥐면이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쥐면이랑 되게 비슷해요. 몸도 많은 거 보이시죠? 근데 물속에서 헤엄도 치고, 보세요. 헤엄쳐요. 이거 뭐. 오, 이 돌도. 아, 참게가 있습니다. 참게. 여러분. 여기요. 너무 작다. 놔줄게요. 자, 이런 나무. 이 나무 들친 뭐 많을 텐데. 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도, 새우조차 없다. 여기 새우 보이세요 여러분? 새우? 와, 진짜 새우 많다. 와, 와, 여기 완전 새우밭이네. 이거 들면 장난 아닐 텐데. 와, 무슨 물반 새우반이에요? 역시 그래, 이렇게 많아도 참 새우는 손으로 잡기 힘들어요. 와, 새우깡 먹어야겠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잡은 것은 새우 큰 거 3마리와 참게 3마리예요. 아, 여러분 제가 얘네들을 가져가려고 했는데 또 참게들은 너무 크기도 작고, 그래서 새우 큰 거 3마리만 가져가서 빵이한테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나머지 참게는 풀어줄게요. 저 참게는 생김새가 진짜 좀 다른 것 같아요.
빠르다. 제가 숨어, 빨리 가 숨어. 빨리 가서 숨어. 자, 얘는 진짜 작다. 커서 보자. 새우 큰 놈 3마리만 가져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팡의 먹이는 바로 이 새우입니다. 새우. 자, 새우들 보여드릴게요. 새우들이 커요. 보시면은 제 손이 큰 편이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크다. 얘네는 미니 새우 조그만 거 있죠, 여기. 네, 생이 새우는 아닌데 약간 생이 새우 느낌으로 한 마리 잡아왔는데 얘도 한번 그냥 넣어볼 거고요. 먹이로 이제 줄 건데 문제는 팡이보다 커요.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자, 새우를 투하하겠습니다. 씨발, 깜짝이야. 오, 지금 팡이 쫄았는데? 팡이가 쫄았어요. 아, 팡이 쫄았다. 여러분, 새우들이 다 도망가서 지금 여기 옹기종기 모여있어요. 제가 지금 얼떨결에 새우를 키우게 됐거든요? 자, 어? 친구 만나러 가나보다. 만난다, 만난다. 아, 개가 도망가기 급급하네요. 오, 새우 한 마리가 더 왔어요. 밟고 난리야. 딱 너네 졌다. 너네 개들아, 야 이 개들아, 너네 새우한테 졌어. 여러분, 제가 잠깐 3시간 정도 집을 비웠는데 지금 새우 한 마리가 박살이 났습니다. 팡이가 활동을 재개한 것 같은데 여기 새우 머리만 있는 거 보이세요? 야, 이 그냥 사냥해서 뜯어 먹었나 보네. 지금 새우 한 마리가 지금 머리통밖에 없어요. 여기 머리통만 누워있죠. 야, 새우 머리가 제일 맛있는데 사실. 나머지 애들은 여기 여과기 밑에서 목숨을 부지하고 있습니다. 안녕.